오늘부터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주역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등산 준비를 안 하면은 꼭 그 좌초하는 그 처음에 이제 한 두 주를 들여서 주역을 굉장히 기초적인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도를 늦추면서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한 개씩 했어요. 이제 원래 계획은 한 주에 두 개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그 두 시간에, 한 시간에 한 개 정도 해가지고 두 개씩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두 개씩 나가서 오늘 천수송께하고 지수사께 요 두 개 정도의 대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빨리 좀 나가야죠. 이렇게 이제 천수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송. 한번 쭉 그 원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하시고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천수송 송유부 질척 중길 종용 리견대인 불이석 대천 단활 송 상강하옴 허미건 소명 송 송유부 질척 중길 강내이 득중야 종용 송불가 소냐 이견대인 상중정야 불이석 대천 이구연야 상활 처녀수 위행 송 군자이 작사 무시 초육 불영소사 소유원 종길 상활 불영소사 송불가자냐 수소유원 기변명야 구이 불극송 귀포 기읍인 삼백호 무생 상활 불극송 귀포창야 사하송상 환지철야 육삼 식구덕 정녀종길 혹종왕사 무성 상활 식구덕 종상지야 구사 불극송 복증명 유안정 상활 복증명 유안정 불식야 구호 송원길 상활 송원길 이중정야 상구 혹석지 반대 종조삼치지 상활 이송수복 역부족경야 이게 원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귀에 한번 들어두시는 것도 나중에 그게 좀 남습니다. 이상하게도. 자, 그러면 천수송괘를 한번 보는데 한번 음미를 해야 되죠. 괘 전체를 음미하는 것이 중요하죠. 보면서 이게 이제 상이거든요. 괴상을 보는데 자, 천수송은 어떻게 하늘 위에 하늘이고 밑에 물이죠. 천수송 위에 하늘 밑에 물 하늘 천수 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쟁송, 다툼이 있어서 원만하게 쉽게 해결이 안 될 때 결국은 소송, 어떤 법정이나 그런 데서 판결을 요구할 때 그것을 송이라고 부르죠. 이 괴가 보면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그 위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주역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에 밑에 있는 괴. 그 다음에 땅이 위에 있고 하늘에 밑에, 하늘이 밑에 있는 괴. 두 개를 예로 들으면서 어느 것이 뭐 괴가 흉하기만 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괴가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거냐 했을 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천지 교태라고 해서 그 하늘은 높은 것이 높은 자리 그냥 차지하고 있고 낮은 것은 고개 쳐박고 있으면 둘이 말하자면 교감이 안 됩니다. 쪼개지는 게 요즘은 요즘 젊은 사람은 그 말 찢어진다고 그러죠. 찢어지는 게입니다. 높은 자 높고 낮은 자 낮으면은 서로 교감이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높은 하늘이 자기를 낮추고 운동성이 있어요. 낮은 땅이 위를 받드는 마음이 일어나서 교차가 일어났을 때 그걸 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교태의 뜻입니다. 교통한다, 소통한다는 뜻이 태에 있고 거꾸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에 밑에 있는 게
높은 자는 아랫사람 마음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타고나면서 높은 줄 알고, 아랫사람은 높은 이의 그 어려움 같은 거 전혀 모르고 밑에서 불평불만 하고 있고 하는 거, 그건 비. 안 입을 자 밑에 입구 자 쓴 비는 비색의 뜻이라고 했어요. 비색이다. 부라고 안 읽고 그때는 비색이라고 읽죠. 막힌다는 뜻이에요. 소통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얘기하죠. 그런 것이 주역 괴를 판별하는 가장 또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태의 사회인가, 지천 태괴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지 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가끔 저는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천지 비괴예요, 지천 태괴예요? 자꾸 천지 비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위아래가 쪼개져 가지고 전혀 소통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게 좀 가슴치게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민족 참 굉장한 민족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저는 이 안에서는 상당히 제가 비판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아이고 별 볼일 없다고 욕하면 저는 싫어합니다. 아, 우리 국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나라에 거기다가 민족, 뭐 식민지 겪었지, 분단의 어떤 아픔을 겪고 전쟁까지 겪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세계에 떨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고 내적인 비판하는 거지, 우리를 자꾸 격하시키면 안 되죠.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또 해명의 집으로 잠깐 갈게요. 제가 우리 사회에 별로 영향 끼친 건 큰 건 없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 끼친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가장 이제 드러난 건 뭐, 밖으로 드러난 거는 전 누가 타임캡슐에 올랐다고 그랬는데, 저보고. 그건 저 남대문 상량문을 써가지고 타임캡슐에 올랐대요. 남대문 그 타월이고 다시 지을 때 제가 그 상량문을 지었거든요. 붓글씨는 제가 그만큼 못 쓰니까 제가 지은 것을 서예가가 써서 상량문. 뭐 수원성 지을 때는 정조가 직접 상량문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침 감투를 하나 쓰고 있었더니 저보고 지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져서 그 타임캡슐에 올라갔대요. 그거는 그 전에 사실은 국회의사당에 가장 큰 한옥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 근세에 지은 한옥 건물 중에서는 제일 큰 걸 텐데, 그 5호 한옥 건물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그 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다 저 할 때 상량문 지라는 바람에 갑자기 거기 상량문을 짓고, 두 번째 이제 숭례문 상량문을 지었습니다. 그거 말고 한 개가 뭐냐, 여러분, 이 나이 연배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선도소설 단이라는 거 아세요? 선도소설 단. 예, 그게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팔린 책에 들어갑니다. 한 권이 거의 100만 부가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단이라는 책이. 우리 세대는 그거 어지간한 분들은 많이 다 읽은 책이에요. 사실은 그 책이 죄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죄가 매개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단학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일반화되고 하는 건 사실은 죄 탓이 좀 크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 선도설 단의 주인공 그 어른은 제가 잘 알아요. 같이 되게 1년도 있기도 했고. 그냥 늘 듣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어른 얘기 들으면 세상에 그런 황당무계한, 지금의 황당무계하다고 봐도 그렇게 황당무계할까요? 뭐 비검술을 하는데 하늘에 나르는 기러기를 칼을 던져서 칼이 하늘에 돌면서 방까지 몰고 들어왔다는 얘기라니, 그거 들으면은 무협소설도 그런 무협소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댁에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출판사 사장이 이제 정신세계 사장이 이제 친구여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저보고 책을 쓰라는 바람에, 아, 나 이 철학교수가 그런 책 못 쓴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더니, 아, 그래도 끈질기게 쓰라고 해서 결국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올렸죠. 제가 없이 책 없이 밖에서 들은 얘기를 좀 했더니, 저보고 책을 쓰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데리고 오게 그러시더라고요. 데리고 출판사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어르신이 쭉 한 얘기를 구술한 것을 녹음 테이프가 그때 25개쯤 됐어요. 그것을 녹취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때 김정빈 작가가 출판사 편집국장했어요. 문단에 등단했는데 그 먹고 살 길이 별로 현천하니까 편집국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양반이
앞뒤로 각색을 해서 녹취한 소설, 그것을 소설만 이렇게 다닙니다. 거의 100만 부 나갈 때 제가 정말 아, 잘했죠. 내가 써서 반만 팔았어도 팔자가 달라졌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을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어른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우리 민족의 앞날을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민족이 통일, 자네는 통일을 볼 거다. 그러니까 공부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 떨친다. 세계에 떨치는 앞날이 있으니까 그 준비를. 아,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런 철학하는 사람이라 자꾸 캐묻는 습성이, 아니, 우리나라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 그 연배 70이 넘고 80이 닿던 그 어르신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툭 하셔서 제가 놀래.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그러셨어요. 요새 한류를 보면서 그 어르신 말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저 통일되고 하는 일정의 이정의 중요한 징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 소련이 쪼개지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소련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때는 소련 쪼개진다는 생각 우리 아무도 안 할 텐데 그 뒤에 과연 소련이 쪼개지고 그래서 정말 그걸 그래서 또 제가 울었죠. 아 이거 좀 그런 얘기. 아니, 어르신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참 싱겁게 웃으시더니 이제 그분은 선도를 받은 분입니다. 선도생, 그 신선 닦으신 분인데 굉장히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은 앞날이 내가 겪은 일이네만 낡은 옛날에 낡은 영화 필름 시네마 스코프 할 때 그 낡은 영화 필름 보신 적 있어요? 빗물 줄줄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거 그거 지나가듯이 앞날이 휙 보여. 내가 그렇게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 민족이 아마 그런 그 중요한 그 요즘은 한류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 그 어른이 본 미래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에 그 어르신이 그냥 정말 그 전혀 아닌 소리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건 소련이 쪼개지는 걸 보고서 이거 쪼개지네 진짜 그건 뭐 거짓말 할 게 아니라 어떤 잡지 인터뷰가 있어 그 실린 얘기니까 그냥 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대놓고 그 어른이 인터뷰에서 소련이 쪼개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정표에 들어있죠. 나중에 통일이 바로 앞에 오려면은 중국이 좀 어떻게 혼란 상태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아는 것 같으네요. 남의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대단하죠. 이 저력이 마지막 조그만 소리로 한 정치만 잘 되면 훨씬 더 대단할 텐데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황이 자꾸 천지 비의 상황이 연출될 때마다 야 이거 좀 지천태로 가야 될 텐데 정말 위아래가 화합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수송께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하늘은 높은 것이고 물이라는 건 아래로 쏟아지는 거죠. 수는 뭐냐 그 아래로 쏟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천수송이 그러니까 위아래의 뜻이 달라요. 하늘은 하늘 높은 거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 이 두 가지가 만나지 않으니까 뜻이 어그러져요. 뜻이 어그러져서 소송으로 가는데 뜻이 어그러진다고 그래서 다 소송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소송으로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저 성질로 얘기하면 하늘은 강건한 것에 드러나요. 강건함. 이 수는 음험함이에요. 음험함. 그러니까 괴상이 어떻죠? 이 수, 감께는 안에는 아주 온골찬 심지가 박히고 밖에는 부드럽죠. 의유내강형이고 속으로 심지가 톡 뭔가 고집도 있고 음험함. 위아래가 다 강건하면 소송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둘 다 급해요. 주먹 다짐 나가기 딱 좋아요. 한바탕 싸우든지 네가 깨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우당탕해서 되게 끝나지 길게 끄는 소송으로 잘 안 갑니다. 둘 다 음험하면은 서로 뒷공작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한쪽은 강건하고 한쪽은 음험하니까 이게 뜻이 다르고 이것이 합치될 길도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잘 일어납니다. 소송이라는 건 강건과 음험이
부딪힌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일어난다. 소송의 상황의 큰 그림이 대개 그렇게 벌어집니다. 대개 어떠세요? 성질 급한 사람끼리 붙으면요 소송 안 됩니다. 대개 한바탕 푸닥거리라고 끝나죠. 소송까지 잘 안 갑니다. 한 사람 그런데 물러서자 강건한데 끈질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면 대개 소송으로 가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천수송깨입니다. 그때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렸나요? 하늘 위아래가 이제 이렇게 천지 비와 지천 태교를 얘기하면서 제가 퀴즈 안 드렸나 모르겠네요. 자, 여덟 개의 괴를 이용해서 남녀 간의 연애가 가장 치열하게 연애가 잘 될 그런 괴를 조합해 보세요. 그런 퀴즈 안 드렸던가요? 한번 지금 조합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 감정이 막 불불듯이 일어나서 연애를 쫙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괴로 표현해 보세요. 괴. 어떻게 될까요? 대개 어느 정도는 연애라든지 어쨌든 간에 남성이 조금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물론 여성이 살짝 틈새를 보여줘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남성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여성이 반드시 또 틈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레미제라블 같은 그 빅돌리고 장발장 나온 거 보면은 꼬제트가 살짝 손수건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래가지고 틈을 보여주긴 하더만요. 그랬을 때 연령별로 얘기를 했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중년의 남자. 그랬을 때 늙은 남자하고 늙은 여자가 만나면은 연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지요. 지천택괴나 천지비괴가 그 상황이 이렇게 연애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연애가 가장 잘 일어나려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나면 자칫하면 이거 좀 문제 발언이 돼서 이거 원조 교제가 잘하면 됩니다. 그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나는 그 괴를 와 바로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젊은 남자가 무슨 괴죠? 산이죠. 간괴. 젊은 여자는 태괴. 못, 연못.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죠. 남성적인 괴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주동적으로 밑으로 여성을 받들고 그런 밑으로 내려가고 여성적인 괴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택산함괴입니다. 택산함괴. 이런 괴죠. 바로 택산함. 택 위는 택이고 밑에는 산입니다. 이게 아이고 택산함괴입니다. 택산함. 함은 함자는 무슨 뜻이냐? 여기 마음심자 붙은 거하고 같아요. 감. 느낀 감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산함. 택과 산. 그러니까 택은 젊은 여자, 산은 젊은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나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애를 상징하는 그런 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나면 그것도 무슨 위험성도 있느냐. 젊을 때는 성적인 에너지가 차고 넘쳐가지고 자칫하면 관능적인 쾌락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괴가 바로 이 괴입니다. 괴 교사가 전부 재밌어요. 엄지 발가락에 우서 감흥해가지고 뭐 종아리에 감흥하고 허벅다리에 감흥하고 감흥이 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괴고 이것이 하경,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경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하고 하경은 택산함께 이걸로 시작합니다. 남녀의 교감이 바로 인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돼서 하경의 출발 시작괴가 바로 이 택산함께입니다. 이건 그렇듯이 주역 괴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어떤 상응관계,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괴는 주동적이고 양에 속하는 괴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음에 속하는 괴가 오히려 위로 가 있을 때 음양이 이제 현상하고 거꾸로 뒤집어 있는 져 있는 괴가 교감이 일어나는 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된 괴는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괴입니다.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물은 밑으로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데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쪽은 뻣뻣하게 강하고 한쪽은 음험하고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천수송괴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대개 문제가 그 기본적인 판 자체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적인 불화가 있고 뭔가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주역점이라는 게 재밌어요. 이 주역점을 뭐 전혀 어떤 그 감흥을 전혀 믿지 않으면 점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뭔가 칼융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칼융은 싱크로니시티, 우리 어떤 주역의 궤를 뽑는 과정이 전혀 무작위인 것 같지만 어쩐 내적인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궤로 표현된다고 그래서 그걸 싱크로니시티, 공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칼융 연구소에서는 주역 궤를 만들어 뽑아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심리 추리에도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궤를 뽑아보면은 대개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묻는 상황과 비슷한 궤가 잘 나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업소를 차린 분들은 이게 잘 안 나오면은 고전을 해요. 대개 업소 차린 분들은 직관력이 좀 풍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딱 정괘를 뽑아놓고 딱 묻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근데 그게 되게 마저 들어갑니다. 괴를 보고 육표를 붙여보고 쭉 하고 무슨 일. 근데 그때부터 아닌데요 하고 시작하면은 이게 고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점쟁이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관전을 좀 많이 했어요. 앞에서 점치는 걸 뒤에서 관전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꽤 소문이 났던 분이에요.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 광화문인가 어디에 암흑괴라고 그분 이름이 딱 역학가로서 딱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한때는 꽤 이름을 떨친 분인데 그분이 털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상당히 선배라 뭐 태용아 그랬었는데 아야 이거 아주 힘든 경우가 있었다. 그게 뭐 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해서 무슨 일이죠 하고 물으면 되게 그렇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 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는 하는 거 아닌데 털어놓고 그때 참 재밌는 그분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하고 답답해서 살살 캐물었대요. 여기 이 일을 점친다고 오시기는 오셨지만 혹시 점치고 오기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는 그래서 당신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캐물어 들어갔더니 그런 일이 있더래요. 그리고 정괘에 그게 나왔더래요. 자기는 의식적으로는 이걸 물은다고 물었는데 괴를 나온 거 보니까 바로 전에 당해서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일이 괴상에 나왔더라. 그분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정 탁 집념이 머리에 마음에 이제 뭉치고 주의가 쏠린 그것이 되게 정괘에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점치는 분이 하는 얘기였으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감흥을 봐야 되는데 이 송괘라는 상황 자체는 뭔가 내적인 불화가 있는 그런 판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그런 전자에서 각각 소송의 위치에 따라서 점사가 나오니까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송괘의 전체적인 큰 의미. 송, 유부, 질척, 중계, 종용, 이견대인, 분리석, 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유부, 신의가 있다. 라는 뜻도 신의가 있다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봐도 되느냐? 어떤 내적인 자신도 됩니다. 자신감, 내적인 성실성, 신의, 믿음. 이것이 다 유부입니다. 소송이 일어나는 상황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추구가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질 것을 뻔히 생각하고 소송하는 사람 별로 없죠. 유부입니다. 그리고 송 자체의 상황은 어떤 거냐? 질척입니다. 막혀서 두려운 겁니다. 뭔가 내가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행이 안 돼서 막혀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길, 종용이라는 것은 소송은 끝까지 소송으로 나가면 안 좋다는 겁니다. 끝까지 소송으로 나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중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을 잡아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소송으로 나가면은 요 현대적인 말로 하면 뭐 끝까지 소송하면 이기는 사람 누구? 누굴까요?
예? 변호사. 아, 이거 정말 아시네요. 정답입니다.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 변호사입니다. 정말로 결국은 양쪽 다 피해자입니다. 끝까지 너무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 좋지 않다. 종용이라고 합니다. 이견 대인, 이건 송이라는 상황에서는 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위가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게 대인입니다. 전부. 몸이 큰 사람도 대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데서는 몸 큰 대인은 얘기하지 않겠죠. 뭔가 지위가 있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인격적인 어떤 덕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송이라는 상황은 언제나 이런 막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눈 밝으니 아니면 소송에 뭔가 지남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대인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수업 대천, 강 건너는 건 안 좋다, 내를 건너는 건, 물 큰 물 건너는 건 좋지 않다, 어떤 내적인 어떤 통일성이 그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내적인 갈등, 이런 상황에서 큰 이동 별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점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송괘의 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전을 보면 이 괘의 전체적인 의미를 풀고 있죠. 단전, 단활, 송, 상강하옴. 아까 얘기한 그런 위쪽은 강건하고 아래쪽은 험난하다. 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 위쪽은 강건하고 아래는 험, 음험하다. 이렇게도 읽어도 상검, 하, 험하여. 험하고 거꾸로 밑에서부터 얘기하면 험하면서 한편으로는 강건한, 이것이 바로 송의 상황이다. 송유부질척중길이라는 것은 강내의 득중. 어떤 송이 기본적으로 기람을 얻을 수 있는 상황, 강내의 득중이라는 건 천수송이라고 할 때 수도 그 중이고 저 부오, 오의 자리가 강, 괴의 핵심적인 자리가 중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요? 중도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강내의 득중, 이것이 바로 송괘가 그 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요. 종흉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송불가성야. 송이라는 건 끝까지 송으로 하는 것, 그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다. 송사를 끝까지 이루어서는 안 된다. 불가라는 말은, 불가라는 말은 한문에서 어떻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불가. 가하지 않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불가.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견대인 상중정야,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상중정야라는 것은 중정, 송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사, 대인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중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오. 분리섭 대천 이부여냐,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 어떤 내적인 내를 건넌다는 건 옛날에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중력과 통일성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이런 상황에서 내를 건너게 되면 이부연 연못으로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험한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괴의 의미를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 대상전을 보죠. 상활에는 처녀수 위행, 하늘과 물이 위행, 위라는 건 가는 길이 어그러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물이 거슬러 간다라는 것이 가는 길이 합치되지 않다고 않고 어그러진다. 어그러지는 것이 송이다. 뜻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도 이거요. 군자는 이괘를 보고 어떻게 뭘 가장 조심하냐? 작사못이, 일을 뭔가 만들 때, 일을 일으킬 때 못이 시작을 신중하게 한다. 대개 송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느냐? 시작부터 송의 조짐이 다 들어가요. 그 분명히 시작에서부터 잘 단도리를 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대개 문제 벌어지는 걸 보면 시작부터의 내적인 어떤 암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은 나중에, 정답에 변호사밖에 이기는 사람 없다고 했죠.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송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겨도 저도 송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논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송오유이냐 피랴사무송호. 청송오유이냐 피랴사무송호 그랬죠. 청 한번 써볼게요. 그냥 쓸게요. 이런 말이에요. 청송오유이냐 공자의 말입니다. 청송이라는 건 소송을 판결하는 것을 청송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정자의 자리에 서서 어떤 그 청송 소송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소송을 판결하는 위치에 섰을 때 그걸 청송한다고 합니다. 청송은 소송을 듣는 것은 오 내가 유라는 건 이때는 같다는 뜻입니다. 남만하다. 남만하다. 남만치면 내가 청송하지. 소송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남만큼은 하지. 그러나 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앞에 이제 강조 반드시 사무소모 소송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아. 그런 겁니다. 소송 판결하는 거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송이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듯이 소송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 우선 정치를 잘해서 백성의 화합, 백성에게 국민에게 화합이라는 기류가 중심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사모시 이런 작사모시라는 조심스러운 일을 일으킬 때 시작을 조심함으로써 나중에 분쟁 상황 소송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아야 되죠. 굉장히 명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을 통해서 백성을 화합시키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것이 예, 아마 위정의 근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괴를 보면서 여기서는 뭘 경계했느냐 시작이 튼실하지 않아서 그 속에 분쟁의 요소가 잠복되는 것을 처음에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괴에서, 상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소송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논노에 소송 얘기가 딱 두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자로를 얘기하면서 편언, 아 그건 소송은 아닌데 편언가의 저록자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자로 무슨나 편언가의 저록이라는 것은 한쪽 얘기만 듣고서도 옥사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로일 거다 그랬습니다. 자로라는 제자가 상당히 공자 제자 중에서 특이한 제자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자로는 무인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데 자로가 너무 저평가됐어요. 그 뒤에 유학자들 어떤 샌님 기질이 많은 문인 기질이 많은 유학자들 성리학자들 그런 쪽에서 보면 자로 무인 기질이 많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로를 너무 깎아내려요. 뭐 동네 개나무라듯이 막 나무라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자로가 이제 공자는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분단을 형성하고 마을에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자로는 내 집 안에서 자꾸 그 비파를 켜는 거야? 짜증을 냈어요. 공자가 자로 음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게 됐대요. 자로 불 문인 불경자로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야 승당의 미벗이랴. 승당 입실. 유야는 자로는 자로 자입니다. 아 유야 승당의 아 요에 가짜가 아이고 이거 미 미모시 아니 제가 이거 공간 비용이 아, 글자가 좀 이상됐습니다만 자로는 승당의 당에는 올랐는데 미버시랴 마회는 올랐는데 미버시랴 아직 방에는 못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자로를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분들이 주동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 승당 입실
승당제자, 입실제자라는 말 들으셨어요? 예. 아, 이게 갑자기 자로의 학문적인 경지, 그걸 평가하는 게 돼서 어떤 스승의 직전을 받은 것은 승당, 입실제자. 아니, 거기까지 못 가고 한 사람은 승당제자. 승당 입실이 이런 어떤 학문과 인격의 경지를 표현하는 그 말로 딱 돼버렸어요. 아,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의문스러웠어요. 공자가 갑자기 음악 가지고 자로를 약간 뭐라고 하다가 그걸 가지고 자로 인격과 학문이 승당법밖에 안 되고 입실을 안 됐다고 이렇게 할 얘기인가요? 전혀, 저는 제가 좀, 저는 늘 의문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쉽게 못 구하다가 나중에 다산정약용의 논어고금주를 보고 저는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이건 잘못된 평가다. 승당 입실은 인격과 학문의 경지가 아니라 음악 얘기다. 옛날에는 음악이 여러 구별이 있었어요. 방중의 음악이 있어요. 방에서의 실내악이 있어요. 마루 같은 데서 좀 터진 장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야외 음악도 있어요. 근데 자로가 아마도 실내에서 연주하는 정숙하고 아주 그런 음악은 아직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음악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당의 음악이나 터진 장소에 하는 음악은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요란합니다. 그걸 갖다가 깽깽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공자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저 음악도 아직 못 배운 게 말이야. 자꾸 시끄럽게 깽깽 비파.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서 그 비파 타고 그래? 시끄럽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방중의 음악을 아직 제대로 못 익힌 거다, 자로가. 내가 그래서 싫어했지. 이거 겪어본 사람 말해. 우리나라 꽹다리 같은 걸 방에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심각한 고문입니다. 심각한 건 꽹다리. 저 그거요. 대학에 예전에 학생들이 데모할 때 꽹다리 치기 시작하면은요. 야외에서 쳐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놈을 마루에서 갖다 두드린다든지 집에 두드리면은요. 이건 고문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았지만 아마 자로 음악이, 자로라는 제자의 음악이 아마도 아주 정숙한 방중의 음악에는 그렇게 숱할지 않았는데 자꾸 그냥 제발 뜯었던 비파를 켰던가 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걸 평가한 것이다. 왜 이걸 갑자기 학문과 어떤 덕성의 기준으로 삼느냐? 자로를 그렇게 깔본 일이 아니다라고 다산이 줄을 딱 냈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의심 같은 것을 딱 음악 얘기니까 음악에서 끝내야지 왜 이걸 승당 입시 그런데 가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승당제자, 입실제자 할 수가 없. 원래 원뜻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논어 가운데 자로를 너무 공자였다는 얘기인데 자로와 공자의 관계는 좀 독특해요. 논어 전체에서 공자와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숙하고 막 그냥 나무라 할 때는 막 나무라고 선생 잘못했다고 막 달려드는 제자 자로밖에 없어요. 자로밖에 없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예요. 그러니까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막 자로는 달려듭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공자가 어떤 기회가 붙는데 너는 야비하다 막 그러고 야단친답니다. 그거 제일 느낀 게 자견남자라는 대목이 있어요. 자견남자. 공자께서 남자라는 여자를 만났다. 남자가 위령공의 부인이에요. 남자가 음란하다고 소문이 났던 부인이에요. 공자가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로가 불렬, 자로가 고를 내요. 싫어해요. 자로 불렬. 그러니까 공자가 그 대목이 참 자로 부자 시지와 공자가 맹세를 해서 말씀, 아주 다짐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여수 부자 천염지 천염지 내가 잘못한 도리를 범한 것도 됐다면 하늘이 나를 미워할 게다, 싫어할 게다. 저 앞에서 아주 맹세를 줍니다, 사진을. 아, 그 대목 보면 참 재밌어요. 공자가 남자 만난 거 제자가 고를 내죠. 어디 또 피리라는 피리과 중모, 피리 이 중모반 중모라는 땅에 배반을 이겼더니 공자가 가려고 합니다. 자로가 못 가게 합니다. 아이 막 못 가게 연기라 막 불펴. 왜 그런 데 가시냐고. 뭐 그런 얘기가 많.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안연과는 좀 독특한 관계고 안연은 나이 차도 많습니다. 참 그건 또 굉장하죠. 난리통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만났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죠? 나 너 죽은 줄 알았다. 오예의 사이. 그랬더니 안연이 뭐라고 했어요? 자제 해하감사 선생님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이건 좀 대단한 관계예요. 그거 말고 자로와의 관계는 그만 인간적으로 친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자견남자 참 재밌는. 하여튼 여러 분 관계를 보더라도 자로는 그렇게 독특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갑자기
자로의 인격과 학문을 갖다가 승강 입시로 재단한다는 거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자기 왜 그리 갔습니까? 그 논어에서 나온 겁니다. 소속 얘기. 자, 편언가의 저록이라고 해서 자로의 명석함이나 과단성이 한쪽 말만 듣고서도 성사를 판결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 자로 있겠다라고 공자가 또 인정. 자로가 그만큼 또 어떤 그 과단성도 있고 명석함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구절이 있는 게죠. 그러니까 송이라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전 같은 데서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나가보겠습니다. 초유, 불영소사, 소유원정계. 초유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 송에서 이제 또 보십시오. 선수송께서 소송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 양은 이 개에서 양은 대개 소송을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양입니다. 은은 유약하죠.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효에서 보면 양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나서는 존재이고 은은 물러서는 소송의 상황에서 약간 부드럽게 물러서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괴유사를 보면 되게 그게 드러납니다. 초육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불영소사 소유원 종길. 불영소사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다. 불영소사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니 소송이 아니라도 이런 정계가 나오면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 적당히 그만둔다는 얘기죠. 하는 일을 길게 하지 아니하니 소유원 조금 말이 있지만 소유원이라고 얘기하면 뭐냐 구설수라든지 뒷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원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소유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말의 재앙이라든지 구설수라든지 이런 뒷말이 있을 수 있지만 종길 끝내는 길하다 소송을 끝까지 밀고 안 나가고 이 상황 자체가 소송을 딱 도맡아 가지고 힘있게 끌고 나갈 존재가 안 돼요. 음이기 때문에. 또 양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원 종길 끝까지 안 하면 소송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둬도 끝내는 기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상전에서 불영소사 송불가장이야. 일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송을 길게 끌은 소송을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끌을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불가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불가장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수소위원 기별명야 비록 구설수라든지 좀 뒷말이라든지 말의 재앙이 있지만 그 판단이 판별함이 변론함이 판단함이 기 때문에 나쁜 결과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이 길게 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견을 내고 있습니다. 구의는 들어가면은 불극송 귀포 기읍인 삼백호 무생. 불극송 소송을 이기지 못한다. 극은 이길 극자요. 소송을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한다. 돌아가서 달아난다. 돌아간다는 말은 뭔가 자기 근거지 같은 게 좀 있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되벼보려다가 다시 제자리로 그냥 가서 도망간다. 그러니까 기읍인 300호 무생. 그 마을 사람 300호가 무생. 생이라는 건 뜻하지 않은 재앙을 보통 생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기읍인 300호 무생. 요 상황은 보면 뭐냐. 송에서 가장 송의 중심 역할하는 게 이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를 치받아가는 거예요. 오와 이의 다툼이 가장 셉니다. 나머지는 양들은 전부 소송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송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존재는 이하고 오입니다. 이와 오. 이와 오인데 그래서 이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어떤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소송에서. 근데 이와 오의 자리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어떤 쪽이 세요? 명분이나 실리나 다 어디가 가져요. 이는 우선 중심은 중심인데 양의 자리에 음의 자리에 양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약해요. 명분이 바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의명분이라는 이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소송에 이기기 힘듭니다. 이는 중심적인 자리고 힘은 있는데 우선 신분상으로도 늘려요. 오는 왕의 자리라면 이는 신하의 자리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에서 늘려요. 세력에 밀려요. 그 다음에 명분도 밀려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소송의 중심이긴 한데 불극송이에요. 그게 달아나요. 달아나서 달아나는데 기읍인 300호 무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주석이 여러 갑니다. 읍인이 300호 정도 되는 마을, 300호 읍인이라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소송을 해서 도망가더라도 윗사람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달아날 때 달아나더라도 대처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윗사람이 의심을 계속한대요. 저놈 저기가 또 나쁜 짓 꾸미지 않을까? 계속 추적이 들어온대요. 달아날 때는 어떻게 달아나야 되느냐? 아예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싸울 생각 없어 하고 마을 사람 300호 정도 되면 조그만 마을로 가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요게 주자의 주석이에요. 그 마을 사람이 300호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로 도망가면 재앙이 없다. 이 사람도 아 저는 거기 가서는 더 힘 못 쓸 거야. 그러니까 추적 안 해요. 요렇게 아예 도망갈 때는 아예 그냥 납작 엎드려서 조그만 데로 싹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주자의 주석. 두 번째는 다른 주석은 뭐냐? 이가요, 계속 소송을 일으키니까 주변 사람까지 다 시끄러워요. 말하자면 연루가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소송의 중심이라서 시끄럽게 하던 고놈이 도망가니까 마을이 다 조용해진다. 온 마을이 다 조용해진다. 요게 말하자면 다산주도 그렇고, 몇 사람이 또 그런 주석에 지지를 합니다. 생이라는 것은 재앙이 없다는 것인데 혹시 저는 그 주장에 상당히 동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하나 있어서 맨날 시끄러운 동네 못 보셨어요? 저놈만 빠지면 좀 조용할 텐데 아 계속 남 붙들고서 그냥 작당 모의에서 그냥 계속 달라붙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아 조그만 조직인데 아 조직에서 같은 동년끼인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요. 야, 골치 아픈 사람. 그 사람 하나 있으면서 그 조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입 흔들고 자꾸 그냥 늘 이래야 된다고 자꾸 잡아당기니까 어떤 때는 거기에 연루가 돼서 다 시끄러워요. 나중에 그 친구가 연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조직을 잘렸어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조용해지더라니까요. 아, 그런 일 있어요. 혹시 그런 분 못 보셨어요? 조직에 꼭 그런 사람 한 분씩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안 되는 소송 자꾸 해서 그냥 주변 사람까지 계속 연루가 되고 하게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도망가니까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런 상황으로 보는 점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점사가 있는데 이 소송은 안 되는 소송을 자꾸 일으키는 존재, 그 존재가 졌을 때는 아싸라게, 우리말로 아싸라게 조그만 마을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야 뒷재앙이 없다.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다른 주석은 그 계속 문제 일으키던 그 존재가 도망가니까 주변까지 다 조용해졌다. 재앙이 없다. 저는 두 번째 주석을 어느 정도 따릅니다. 그 읍인 300호가 재앙이 없다. 이경진도 그렇겠네요. 그 뭐 두 가지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상전에 말하기를 불극송 귀입보야. 소송을 이기지 못해서 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뭔가 자기 근거지로 도망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돌아가 피한다. 자하송상 환지철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계속 송사를 붙으니 송사를 붙는 게 그럼 꼭 오라서도 아니고 지금 이 송사는 명분으로서도 밀리는 거예요. 왜? 중정이 아니고 중은 되는데 정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세력 기반이 있는데 세력도 오보다 약해요. 거기다 명분도 약하니까 환지철야 재앙이 이르는 것이 철은 주을 철자예요. 주을 철자 재앙을 죽듯이 한다. 마치 그냥 주변에 툭툭툭 재앙이 부딪힌 재앙 죽는다. 그게 쓸데없는 재앙을 죽는다는 건
의도치, 예기치 않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 죽는 거니까. 길에서 물건 줍듯이 재앙을 죽는다. 재앙을 죽는다는 것은 생이라는 말이 원래 생자가 여러 가지 재앙재자도 있고 재앙생자도 있는데 생이라는 건 뭐냐? 재앙 중에서도 예기치 않았던 재앙. 이것을 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재앙, 죽듯이 재앙이 닥친다. 우환이 저절로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상전에서는 풀었습니다. 63으로 갑니다. 63은 식구덕 정려 종기를 혹종왕사부서 옛 덕을 먹는다. 옛 덕을 의지한다. 먹는다. 정려, 점치는 일이 위태롭지만은 끝내는 길하다. 여라는 건 위태롭다. 정은 점치는 일이 위태롭긴 하지만은 종길, 혹종왕사, 혹 공적인 일, 옛날 같으면 왕의 일에 따르기는 하지만 왕명에 따라서 일을 종교하지만 이름은 없다. 요렇게 나옵니다. 요 3도 송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어떤 욕망을 부리지 않고 부덕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자리 아니면 옛 연고 이것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새 자리를 탐하거나 새로운 데를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옛 덕을 의지한다. 옛 덕에 먹고 산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이 자리는 편안치 않아요. 점치는 일이 위태롭기는 하지만 끝내 기람을 얻을 수가 있다. 혹종왕사 이것은 공적인 일에 나서도 벼슬 나는 왕 그런 데 나서도 여기서는 크게 이룰 수 없는 그런 위치다. 요 3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3인데 양의 자리에 응의 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그 업자를 잠깐 인터넷에서 해봤다는 얘기 드렸죠. 요 점을 제가 뽑아서 충고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했느냐. 전방을 열어놓고 인터넷 그때 두루넷이었어요. 제가 두루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채팅 사이트. 어떤 분이 왔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이죠. 거제뿐이에요. 거제. 근데 뭘 점을 치려고 왔냐 했더니 그때가 막 의약 분업이 일어날 때예요. 의약 분업 아시죠? 그래 약국이 그때 날렸어요. 병원을 끼고 하는 약국 뭐 그게 다 해야든지 이런 어떻게 막 기존의 약국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거제에서 꽤 오랜 동안 15년 이상인가 약국을 계속 하던 여자분인데 이 의약 분업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큰 약국 하는 사람이 우리 자본을 모아가지고 이 기회에 서울에 큰 약국 함께 하자.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제의자. 이 어떻게 오릴까? 이 거제 때려치고 서울 큰 데로 갈까 갈까요 말까요 하고 점을 딱 쳤는데 딱 이거 나왔어요. 점은요 어떻게 치는 거냐? 여러 가지가 다 나와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딱 중요한 말, 딱 키포인트를 잡아서 치면 돼요. 어떤 거는 점사가 쭉 나오는데 요 부분은 주택점이고 요 부분은 무슨 점이고 구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딱 그랬어요.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19덕이라는 건 10여 년, 15년인가 했다니까 아무리 의약분업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어떤 지리적인 그 익숙함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약국이 됩니다. 19덕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의존하라는 점사가 나왔으니 제 점사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냐에 그렇게 나와. 그런데 아마도 이 괴의 상황을 보면은 송괴라는 상황은 내적인 어떤 부조화나 잡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위에 와서 동업하자라고 했지만은 그걸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은 나중에 문제 생길, 잡음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거제에서 먹고 사세요. 그랬죠. 아,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보통은 둘이서 이제 인터넷 열고 있으니까 들어옵니다. 또 뒤에 계속 열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야호도사였어요. 야호도사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내 가면 누구나 야호야호 하길래 이름을 야호도사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왔어요. 또 다시 어떻게 했냐? 아 선생님 도사님 이제 도사님 말씀 듣고 그냥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아주 자기가 혹해서 갈까 아주 흔들린 거예요. 계속 좀 얘기를 그 뒤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저 사람 저희가 뭔가 막
약간 음험한 게 자꾸 보이더래요. 아, 그래도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큰 싸움 나겠다 싶은 그런 요소를 발견했고, 아유, 그 도사님 만나서 빨리 결정해가지고 큰 다행입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19독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상황은 아니죠. 시끄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려정길이라고 하면은 끝내는 기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되면은요, 미약분업이고, 그 조그만 도시에서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격변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다는 건 굉장히 오히려 위험을 짊어지고, 좋은 말로 다 그 유망하다고 하고 막 그 얼마나 감언지설이 많았겠어요. 나중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작사못이라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대상전도 이제 참조하죠. 이게 나중에는 분쟁의 안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요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요 지수사께도 그렇고 몇 번 제가 그 잠깐 전파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런데 아주 저 좀 보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요, 꼭 점을 쳐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나 나름대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충고를 하면은요, 그분들이 의외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사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아, 미신업이 이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제가 그때 알았죠. 하여튼 여기입니다. 19덕, 옛덕에 의존한다. 옛덕을 먹고 사니 정상기량. 윗사람을 따르면은 왕국정왕세인데, 그 기락인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뭔가 크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락이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 가끔가다는 이 소상전은 위에서 밝히지 않은 그런 의미들이 소상전에서 가끔 드러나요. 위에는 혹종왕사 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없다. 그런데 종상기량은 그러나 나쁠 거 없다. 크게 거기서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쁜 것은 아니다. 기라라는 것을 상전에서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구 사로 갑니다. 불극송 복정명유 안정길. 이것도 소송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소송에 가장 막강한 이기는 소송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오밖에 없어요. 오, 구오. 명분과 세력.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게 오입니다. 소송에서 지위나 세력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소송이요. 현실에서 소송 겪어본 분 있어요? 이게요, 그냥 지금 옳다고만 해서 소송이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자 그걸로 되는 거면 왜 큰 법무법인에 가야 돼요? 어? 거기다가 또 뭐요? 그 전관 뭐 예우라거나 왜 그거 찾아요? 소송이라는 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귀에 걸는 귀걸이, 코에 걸는 코걸이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힘과 명분과 이게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손께서 이길 수 있는 상황, 확실하게 명분과 실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소송을 해도 그렇게 큰 좋은 결과 얻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게 여기도 불극성입니다. 그런데 구사는 그래도 정해요. 음의 자리에, 아니, 물러서는 자리에. 유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덤벼들질 않아요. 자리 자체가. 그래서 복증명 돌아서서 마음을 돌이켜서 증명 명예에 나아간다. 명예 나아가서 마음을 바꾼다. 이거 송을 끝까지 안 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도.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안정길, 그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 괴로는 괜찮다. 길어다. 이런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 굉장히 수많은 상황에 부딪히죠. 수많은 상황에 부딪히는데 그 상황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어떤 때는 피치 못하게 내가 굴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명이라는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명.
명이 뭔가요?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부르지 않는 게 온 것, 이걸 명이라고 합니다. 명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운명, 천명. 혁명이라고 할 때 명은 전혀, 그때 명은 달라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 그때 혁명은 전혀 명의 다른 의미예요. 명이라는 것은 가장 큰 넓은 의미의 명은 하늘이 천하를 지배할 어떤 명을 내린다고 할 때 그게 천명이에요. 어떤 왕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천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명을 받아서 땅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이게 명입니다. 천명입니다. 그때 가장 큰 의미, 아니 천명이에요. 혁명은 뭐냐? 요 이 왕조의 명을 내렸었어. 하늘이 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명을 내린 것은 무조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무를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백성을 잘 보살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라는 왕으로서의 명을 내린 건데 명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해. 하늘이 명을 내렸는데 그러면 천명이 바뀌어요. 혁명이에요. 그래서 바꿀 협자. 그게 은왕조에 주었던 명을 거두어서 주왕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에요. 명이 옮겨가는 거죠. 그게 그런 하늘이 천하의 지배자에게 주는 명, 그걸 명이라고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명, 또 두 번째 명은 뭐냐? 중용이 나오는 명이에요. 중용에. 천명지위성 그랬죠? 천명지위성. 중용이 첫 구절에 어떻습니까? 이게 중용이 첫 구절이에요. 천명, 하늘의 명령.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고 한다. 이건 뭐겠어요?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늘의 명령이 깃들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의식하세요? 하늘의 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의식해 본 적이 있어요? 내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천명이래요. 하늘이 그렇게 살아라고,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늘이 나에게 인간이 내 마음에 명령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본성은 어떤가요? 사람의 본성은 맹자가 얘기하는 그 본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게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싫어하는 게 있는데 자, 눈, 귀, 코, 여 이런 오관, 감각기관은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말처럼 맹자시대 나왔던 말 같아. 요새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눈은 다 같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저는 안 믿는데 안 믿어요. 아니 자, 밑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 중학교 때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백과사전이 펴놓고 세계의 여성이라는 것을 한 페이지에 각 종족의 여성 사진이 쫙 나왔어요. 그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어떤 여자 제일 이뻐 찾아. 아 그랬더니 그렇게 달라요. 네 참 이렇게 미적 기준이 다를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이게 세계의 그 이게 세계가 넓다 보니까 맹자시대는 똑같아. 아마 그런데 또 보편성이 있을 것 같아요.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대요. 여가라든지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다 같이 좋아한다. 곰발바닥 다 좋아하나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식성이 어떠세요? 저는 참 식성이 굉장히 아니 남들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저는 외국 나갈 때 진짜 김치나 김 한 조각도 안 가져갑니다. 한 달을 가도. 나오는 대로 무조건 다 먹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이 저는 존경합니다. 어떻게 잘 먹냐고. 그거 참 그런데 그거 식성이 그런데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깻잎 못 먹습니다. 정말 깻잎이라는 학을 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나가서 샹차이. 샹차이 잘 못 먹죠? 고수라고 하는 거. 그게 빈대풀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사실은 처음에는 이상해요. 빈대냄새라는 건 요즘 젊은 세대 모르죠. 아유, 옛날 그 토방에 잘 때 벽틈에 숨어 있다가 쫙 나온 빈대. 그게 빈대 냄새가 있어요. 그 샹차이 냄새가 우리 빈대 냄새입니다. 그게 빈대풀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잘 못 먹죠. 중국 사람들은 깻잎 못 먹습니다. 그렇게 특수한 음식은 달라요. 그러나 또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맹자는 그랬어요. 눈, 귀, 코, 혀, 입 이런 데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 이게 육체와 관계된 본성이에요. 다음에 맹자가 마지막에 딱 무슨 사람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맹자는 왜 눈, 귀, 코, 혀가 도와듯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 한 이 이치에 맞는 거, 정의로운 거, 사람의 마음이라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옳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든가, 이치에 맞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건 인간 마음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래,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으라고. 인간이라면 그것에 따라 살으라고 하늘이 내린 명이라는 게 있죠. 그게 천명지성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늘이 명령으로 이것에 따라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주어진 것,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 이게 중명에서 나온 명이에요. 세 번째 명은 뭐냐?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부르지. 그 운명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참 운명에 너무 순종적이면 곤란하지만은 운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 망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불만이 나날이 쌓여가요. 왜 이게 안 돼요? 지 마음대로 되면은 그것도 큰일이죠. 근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이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죠.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성패는 하늘에 맡겨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명입니다. 아, 조건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 명입니다. 복중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리상으로나 아니면은 형세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마음을 바꾼다. 이게 그래서 소송을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흉한데 가지 않는, 그래서 안정길, 극심한 변화를 꾀한다든가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괴입니다. 이 참, 참 사람이 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명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건 명이라고 그래요. 명이 있대요. 그런데 어마한 짓을 해서 죽는 건 명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죽을 짓을 하다 죽으면은 그건 명이 아니에요. 나쁜 거 계속 뭐가 되고 하지 말라는 운동 죽으라고 안 하고 그래서 죽으면 그건 명. 그러니까 명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데, 냉자 말이면 분리부 암장자. 기운은 담장이 돼 있다가 쳐죽는 거? 그건 명이 아니에요. 다 조심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피할 수 없이 오는 것이 명인 게죠. 그러나 진인사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명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게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 관계,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참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중병에 들여서 불치병이라는 거기에 걸렸던 암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무슨 심정이라고 그러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남한테는 와도 되나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건 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너무 명에 의존하고 초월적인 힘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또 버려야 돼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그것으로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노력한 삶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죠. 노력한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갑자기 휘가닥 조건이 바뀌어서 딴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주종이 뭔지 아세요?
환생, 다시 태어나는 것, 맹정 땡겨서. 이 사회가 정말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불만이 극에 달해서 이 흡수저, 금수저 이거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있는 환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류가 환생입니다. 과거 회귀. 과거로 몇십 년 회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회귀하면 별 수 있을 것 같냐? 또 그 짓 할 거라는 거예요. 회귀야. 회귀하니까 갑자기 대오각성에서 네가 잘 살 것 같아? 또 거기 산대. 그런 회귀 같은 망상을 품는 사람들은 회귀해도 거기 산대. 자기 삶, 자기가 노력한 삶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겸수하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또 조건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죠. 내가 원해서 이 나라에 태어났나요? 명의로서. 이 조건들, 이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꼬자. 좀 독특한 남 비판하는 거 제가 이상한 비판을 남한테 또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슈퍼맨 보셨죠? 네. 마지막에 그 슈퍼맨 어떻게 돼요? 아이언이 죽으니까 지구를 뺑뺑 돌려가지고 시간을 돌려서 살려냈죠? 네. 거기에 박수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저는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전 나쁜 녀석. 지혜 임 살린다고 수억의 인구가 시간을 보냈던 걸 지가 마음대로 돌려? 거기다 박수 치면 안 돼요. 큰일 나. 아니, 그 나쁜 놈이죠, 진짜. 그, 맞아 죽을 인간이에요. 아니,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로 지금 뒤에 전쟁 괴가 나오지만, 하나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다 죄 있어서 죽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명예예요. 근데 자기 애인 죽었다고 지구를 뺑뺑 거꾸로 시간을 돌려가지고, 어? 수억 인구했던 그 노력, 그 시간을 없애버려요? 이거 돌판에 맞아 죽겠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미국식 어떤 그 참 영웅주의가 이따위 영화를 만드는 거야. 큰일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그 거기에서 노력했던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에 당당하게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한계와 조건을 충실히 의식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저 뒤는, 아이고, 이거 두께 해야 돼, 빨리. 이게 헤매니즘 역시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송원길입니다. 이건 뭐 볼 거 없어요. 이 소송의 원길, 크게 일하다. 이 소송은 질려야 질 수 없고 이겨야 되는 소송이고 대의 명분과 어떤 세력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소송입니다. 이런 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지면 큰일 나요. 송원길은 이중정이야. 송원, 뭐 간단합니다. 이 송원길이라는 것은 중전. 어떤 세력 중이라는 건 주변의 도움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 된 거예요. 정, 명분이 바른 거예요. 대의명분과 명분과 세력을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되고 이건 명분상으로도 내가 옳고 확실하게 옳음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길한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겠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혹석지반대 종조삼치지. 치자는 음이 치고 빼앗는다. 옷을 벗겨서 오대기가 붙었기 때문에 벗겨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혹석지 반대, 반대라는 것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뛰는 큰 띠입니다. 관복에 뛰는 큰 띠. 큰, 그러니까 석지 반대라는 것은 벼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큰 띠를 벼슬을 하사 받더라. 반자예요? 예, 반자입니다. 반대라고 합니다. 반대네? 종조라는 것은 한나절, 아침나절 이런 뜻입니다. 아침이 가기 전에 세 번 뺏긴다. 결과는 뭔가 조금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삼치라는 건 삼이라는 건 세 꼭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아주 백 번은 아니라도 여러 번 뺏긴다. 도로 세 번을 뺏긴다 그랬습니다. 귀족 띠를 하사한다. 그런데 아침나절, 한나절 가기 전에 세 번 뺏긴다. 그러니까 요 상에서 바로 이송수복 역부족입니다.
분쟁과 소송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얻은 것, 수복, 관복입니다, 이건. 관복을, 의복을 받았다는 것은 관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복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경 존경을 받을 일이 아니다. 뭔가 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 남과 다투어서 얻는 이익, 그거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고 오래갈 일도 아니라서 이 송의 끄트머리에 뭔가 끝까지 소송을 추구해서 뭔가 조금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거 오래 유지 못하고 바로 뺏기는 것이다 라는 괴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소송은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성계의 마지막 효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요건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좀 한 10분 쉬고 지수사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